네, 안녕하세요. 2013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아창제 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회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임지영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활기찬 반갑습니다. 모습. 예, 그리고 김현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네, 이두 분은 목소리부터 틀립니다. 그렇죠. 뭐이두 분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테니까 뭐 특별히 소개는 안 할게요. 뭐 그렇게 뭐 공연계 대단한 인물은 아니고, 예,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씨가 뭐 준비한 거 있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의 코너로 예. 현대음악의 재발견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저 스스로. 현대음악을 어떻게 문을 두드릴까? 현대음악을 어떻게 들어? 이게 뭐야? 그냥 말아. 뭐 클래식이나 듣지 뭐.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대음악을 쉽게 접근하고 오늘은 그냥 현대음악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번에는 현대음악 작곡가나 현대음악 곡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네, 현대음악의 재발견. 이름만 들어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먼저 곡부터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이건 무슨 곡이야? 뭐예요? 현대음악의 재발견 그첫 곡의 문을 현대음악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쉔베르크의 달에 홀린 피에로로 열었습니다. 어때요? 소리부터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선율이나 조성을 파괴해버린 곡이에요. 이거 쇤베르크는 그쵸? 그거 아닌가요? 네, 그쵸. 무조음악이라고 해서 12음계를 뭐 맞아요. 12음기법 하신 그분이죠. 그래서 이곡 자체는 알베르치로의 시를 토대로 이렇게 노래가 대사가 노래도 아니고 대사도 아니고 그냥 중간점에서 그냥 거의 외침, 절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의 중간 부분을 보자면 무섭고 달콤한 욕망은 수없이 물결을 가른다. 인간의 눈으로 마실 수 있는 술이 넘치는 바다. 물결 위에서 달은 포근한다.
이런 초현실주의의 시를 현대적으로 되게 표현을 해냈어요. 이 시 자체도 되게 초현실주의잖아요. 이걸 네. 또 곡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세기 문학 자체에서도 티스 엘리엇과 같은 시인들이 이런 전통적인 시적 리듬이나 이런 반복되는 박절근 같은 것들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 20세기 초기에 있던 미술품들 인기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마티스는 뭐 원색적인 걸 강요 좀 했죠. 이런 마티스의 색깔 같은 거는 되게 그렇죠. 이런 건 거의 아까 말씀하신 스트라빈스키의 그런 봄의 재정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뭐 피카소는 형태를 왜곡시켰잖아요. 뭐 아르레 연인 그거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칸딘스키의 작품들은 제목 은 있는데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뭐 콘서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청중 같지도 않아요. 되게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미술을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곧 음악계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당시 비슷한 그쵸? 어떤 유행 같은 어떤 사조였다는 거죠? 뭐 피카소나 스트라빈스키는 친구였어요. 절친. 그래서 같이 가들이 주로 이렇게 분야를 막론해서 다 친구들이 많은 거. 그렇죠. 피카소와 스트라빈스키, 뭐 칸딘스키와 셴베르크 자체가 서로 막 작품도 이해해주고 같이 공동 작업도 하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되게 알만하게 친구죠. 네. 그런 이런 20세기에 음악계뿐만 아니라 미술계, 뭐 문학계 다 다양한 양식들이 나타났죠. 이럴 이때 음악계도 다양한 양식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좀 반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음 기법, 무조 음악이나 그거 이어서 음렬 음악, 뭐 총렬 음악, 전자 음악, 그렇죠. 전자 음악, 전자 음악이에요. 진짜 그쵸. 말 그대로 전자 기계들로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우연성 음악 아시잖아요. 존 케이지 4분 33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4분, 거. 네 맞아요. 그거 그쵸. 가만히 피아노 앞에 앉아있다가 그런 거. 뭐 신고전주의, 뭐 미니멀리즘 이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성의 아름다움, 옛날 고전시대 때 뭐 망란주의 이런 음악들에 있던 조성의 아름다움, 화성을 포기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초창기 현대음악들이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중들 분노를 샀어요. 아까 뭐 스트라빈스키 때는 청중들이 폭동 일으켰다 이러시고 아 그리고 셴베르크 때는 이런 다리 올린 삐외로 들으면 어떻겠어요? 엄청 비난을 한 거죠. 비엔나 시민들이 아 이게 무슨 곡이야 하면서 비난을 일삼았어요. 그런 이런 곡들을.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클래식 작곡가들이 20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클래식을 대중들과 좀 멀게 하는 또 원인이 되었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실험적인 것들을 자꾸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감상을 못하고 자꾸 멀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요새 대중음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게 그 후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복적인 멜로디를 하면서 그냥 쉽고 그냥 자극적으로만 빨리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진정한 이제 음악의 창조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창작이죠. 뭐 그걸 대중을 참 교묘하게 깨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니고 예술로서 좀 승화시켜 보려는 건데 애매한 것 같아요. 그 경계에서 어디까지가 대중에게 편안함으로 다가갈 것이며 어디까지가 예술가들의 어떤 독창성이나 창조성을 발휘하는 영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좀 조금씩 해보겠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에서 발견되는 작곡가들의 음악과도 그렇죠. 소통하겠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 화두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현대곡 중에서도 이런 곡들 말고 좀 듣기 편안한 곡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현대음악에서도 뭐 이런 어려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무조 음악이라든지 듣기 괴로운 음악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하나의 또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음악에서도 뭐 재즈가 있고 우리 그렇죠, 그렇죠. 뭐 일렉트로닉이 있고 이렇듯이 이런 음악도 있으면 뭐 신고전주의나 뭐 인상주의 음악이나 이게 다 현대적 작곡가들이에요. 현대에 맞아요. 있었던 작곡가들인데 이런 여러 작곡가들이 이런 시도도 해보고 이 시도가 없으면 사실 창조가 없으면 발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창조도 했는데 듣고 평가도 안 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보자라는 그럼요. 수준에서 접근을 하는 거네요. 모두가 다 지금 네.
대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세기 음악을 뭐 이런 기법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조음악, 무슨 음악, 무슨 음악 있었잖아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를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현대음악가들이 스스로가 여러 개를 해본 거예요. 조성 음악만 지금 해왔으니까 네. 이거 조성도 없애도 보고 화성도 그냥 불협화음으로 만들어도 보고 이거 또 뭘 해볼까 하더니 뭐 수학적 마인드를 도입을 한 거예요. 11 기법 자체는 맞아요. 엄청 미만 두드리고 이 곡에 왜 이 곡에서는 미만 2000번 나와? 이러면은 아, 미가 좋긴 한데 왜 미만 나와? 이게 아니라 한 번씩 12음이 한 번씩 다 나와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 한 번씩 나와주는 게 12음 기법이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음악도 했었구나 작곡가들이. 그리고 뭐 다이나믹이나 뭐 박자 이런 것도 순서도 넣어보고 지금 여러 시도를 해봤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다 클래식이라는 이런 틀에 있었다면 이런 고전이나 낭만 형식의 틀에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도 했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뭐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평가를 안 해줘서 계속 어긋난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장이 되죠. 사실 셴베르크는 12기법이 엄청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셴베르크가 죽었을 때 뷸레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셴베르크는 죽었다. 아 근데 윤희상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12기법을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해보기도 한 거죠. 예. 저도 작곡가 예. 시절에 작곡가 나오셨어요? 아니 하고 싶었어요. 아 작곡가 하고 싶으셨어요? 저희보다 음악을 조금 전 잘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아 작곡을 또 전공하셨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패드가 아니라 뭐야 그 맥북에 작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예. 이적이 막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작곡 프로그램 로직으로 지금 일반인들이 막 그런 걸 몇 개 이렇게 막 건드려서 하는 작곡을 하면 금방 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위계심 느낀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역을 이제 한참 이제 다른 돌파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음악계 전체적으로 네. 좀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현진 씨 말하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하지 말자 클래식에 대해서 막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듣자 일단 그쵸. 먼저 들어보고 일단 들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는 어차피 예술에 대한 취향은 개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제가 우리가 뭐 네. 헤비메탈에 꽂힌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헤비메탈이 네. 뭐 음정 네. 박자 뭐 규칙 있나요? 네. 맞아요. 그냥 좀 골골대시는 분들이 좀 헤비메탈. 그렇죠. 뭐 박자의 파괴나 이런 절규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피카소의 아까 말했던 아르의 연인 이거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너무 네. 아름다워서 이건 푹 빠지겠어. 이렇게 말하기보단 아 이거 이해한다. 이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느낌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거. 이해했듯이 우리 현대 음악도 네. 하나의 또 분야로 이해를 하시고 그냥 그렇죠. 이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현대 음악의 시작에 한 발 드러내셨다. 아 발을 빠지는 거? 네, 그렇죠. 못 빼면 어떻게 나중에? 빠지면 안 되죠. 안 계속 들어가야 돼요. 죽으면 그러다. 안 죽어요. 현대 막 들어서 죽지 않아요. 아 그래? 아 근데 겁나는데? 안 죽어요. 벌써 한 발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여놨다 한 발. 아, 한 발 들여놨다. 그래? 네. 밖에서만 잠깐 보면 안 되나? 안 돼요. 계속 들여오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아유 자꾸 그래요.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음악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처럼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창제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담론들, 이야기들 계속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아창제는 저희는 이렇게 뭐 이 사업을 통해서 당장, 내일 당장 뭐 이 한국 세계가 변할 거야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빨리 가겠대요. 혹을 빨리 갈 거예요. 혹 빨리 가고 싶은데 쉽지 않죠. 창작이라는 그런 분들의 뭐 작곡가 분들의 그런 고뇌도 정말 너무 이해하고 저희 황병기 추진위원장님이시거든요. 저희 사업의 추진위원장님이 네. 황병기 추진위원장님이신데 그 작곡도 하시잖아요. 추진을 막 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그럼요. 네, 지금 바쁘세요. 네. 곡을 쓰실 때 부처주야. 2년을 생각하시고 네. 고뇌하시고 뭐 그런 걸 하시고 2주 만에 곡을 쓰신대요. 아, 한 곡을 쓰실 때도 그렇게 뭐 2년의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소설도 마찬가지 같아요. 김영하 소설가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얼마 전에 뭐 살인과 뭐 관련된 책 냈잖아요. 네.
그 곡, 그 소설도 10년 동안 집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발상하시고 완성된 건 10년 후에. 아, 그럼요. 저기 뭐 저기 뭐예요? 저기 그 파우스트는 뭐 괴테가 젊었을 때부터 누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50년 동안인가 고민해 가지고 그걸 완성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네. 차근차근 네. 함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재밌는 수다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나누시면서 네. 음악적인 지식도 얻어 가시면서 네. 지식은 많이 못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드리고 지금 싶어요. 현진 씨가 네. 많이 지금 네. 들고 있잖아요. 네. 현진 씨가 네. 아, 좀 미안해요. 저는 못 들을 나는 난 못 들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블로그에 댓글 혹은 비난도 악플 안 됩니다. 아유, 악플 돼. 악플 요 우리 열려 있어요. 상처받아요. 아니야, 안 보면 돼. 네. 아, 뭐 비난 혹은 의견 이런 거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다삭제 시키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네. 상처받아. 대중도 상처받아. 네, 그렇죠. 네. 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알콩한국창작음악제 뭐 작곡가분들은 공모를 지금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일반 관객분들은 공연에 대해서 공연 날짜 기억하셨다가요.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직접 우리 한국 음악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와서 보시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 마지막 곡 하나 또 소개할게요. 네, 또 있어요? 네, 이게 네. 아까는 달에 물린 피에로 이 쉔베르크 후기 쪽 곡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쉔베르크 초기 곡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끝내려고 해요. 네, 이거는 미리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곡에 대해서. 이거는 정화된 밤이라는 곡인데요. 네. 쉔베르크 초기 곡인데 정화 막 깨끗이 정화된 거? 네, 정화된 곡이에요. 정화된 곡. 정화조 할 때 그 정화.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정화. 네, 정화된 곡인데 왜 이 곡을 선택을 했냐면. 네. 이 쉔베르크가 이런 곡만 쓰지 않았고 이런 조성적인 곡도 아, 썼었다. 할 수 네. 있는 극과극인가요? 그렇죠, 극과극이에요. 이런 이번에 서울 국제음악제 때도 시작을 바레올린 피에로로 시작해서 정화된 밤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아, 네. 네, 이번 우리 팟캐스트도 저희가 국제음악제를 따라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소개 자체를 잘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좀 네. 비교로 의심하지 않겠어요. 네. 이번에는 스틴베르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도 썼다 이런 네. 스트링 섹텟으로 연주된 곡이고요. 네, 이것도 마음 여시고 드세요. 그리고 이건 어려운 곡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듣기 되게 좋아요. 예. 그러면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 밤 들으시면 밤, 밤. 정화된 밤 나이트 예 들으시면서 아유 뭐지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또 봐요.